남자분들의 닭띠는요 상반기 말고 하반기로 좋고 여자분들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고 참을 만큼 복이 들어온다. 이번에는 네. 저번 시간에 소띠와 뱀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삼재 닭띠분들 운세 한번 볼 거예요. 성격이 예민한 게 닭띠. 그리고 자기 고집들이 세면서도 꺾을 줄을 아는 게 또 닭띠야. 이런 게 이제 닭띠의 특징이지만 네. 하나는 의리가 있고요. 네. 하나만 알면 그걸 줄 때가 쫙. 41살 분들 닭띠 일단 좋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았구나 자손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냐 얘들아. 가서는 집을 살려고 애를 쓰고 먹고 살려고 노력을 했구나. 지금은 가정이 다시 안정되게 도와주마. 이별수를 많이 경험하시고 넘어가려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닭띠분들 그래도 다시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됩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또 재합을 하든가 네. 우리가 재결합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재회를 하든가 뭔가 집을 사든가 이동을 할 때 이분들은 2월 7월을 빼고 그 사이에 그 밖으로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춤했던 시운의 닭띠가 있었으면요. 시운 하나가 들어서면서부터 운이 들어와요. 네. 특히 남자분들의 운도 좋고 여자분들의 닭띠분들이 운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자분들의 닭띠는요. 상반기 말고 하반기로 좋고 네. 여자분들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고 연이어서 참은 만큼 복이 들어온다. 네. 그 닭띠들이 돈도 많이 벌지만 그만큼 다 잃은 게 53살 닭띠. 그래도 올해부터는 그동안에 도와준다 말만 했던 것이 딱 들어와요. 주머니 채워지니까. 근데 1월달에 받지 마. 누가 도와준다 해도. 꼭 3월달에 성공되니까 3월에 받으세요. 그래야 그게 금은부화가 되고 올해는 이동운이 들어와요. 내가 이사를 하든가 회사를 옮기든가 다시 시작하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언가의 재결합, 재투자 또 이거는 이사 이동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기운이 바뀌니 선택은 잘하셔야 돼. 60은 또 5세인가? 그래요. 여기도 고생 많이 했지. 올해라고 뭐 별거 있어? 근데 여기는 문서들을 탄탄하게 잡아놓은 게 있고 시골집 아니면 저 서울이 아파트 이런 걸로 분쟁이 있고 소송이 있고 약간의 세금 나갈 일이 많으니까 오르거래 조심하시고 뭐 살림 잘하셨던 닭띠분들 뒤로다가 잘 꿈쳐놓던 닭띠분들 어쨌든 간에 올해는 세금 정리 잘하시고요. 자식들한테 나가는 돈은 효도다. 부모가 효도하는 거야 자식한테. 그러니까 나갈 거는 나가라. 그러니까 쓸 건 쓰고 쓰지 말 거는 쓰지 말아라 하는 게 65세 닭띠. 29세 닭띠 왜 맨 끝으로 다 얘기하냐면요. 네.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9수인데 작년에 분명히 당신들이 취직을 하든가 이동을 하든가 그러니까 8, 9수에 취직운이 많고 이동운이 많은데 네. 거기에 8수에 이직 못하신 분들이 9수에 또 이직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 근 2년간 못 잡았어. 이동을 하고 싶으면 해버려. 사람 때문에 속 많이 끓었다. 29의 닭띠야. 어? 그리고 속으로다가 예민한 성격이 있고 약간의 신병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꾹꾹 누르고 사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싫으면 그냥 이사해버리고 이동해버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9은 다 좋은데 네. 9수에 수산하고 산란한 게 또 들어오신 게 딱 하나 더 팁으로 드리자면 북쪽으로다가는 운전을 조심해라. 북쪽으로 가는 길에 약간의 또 상갓집 가려면 북쪽으로는 가지 마라. 요거 두 가지 팁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여기까지 우리 백공원 백화보살이 말씀드리는 닭띠인데요. 닭띠가 신년의 운이 좋은 듯 왜 올해는 나가는 삼재라 안 좋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작년보단 좋은 게 그동안에 묵은 삼재 때 꽉 막혔어. 그러니까 작년에 막힌 게 이제 풀려가거든. 지니고 있던 사람들은 힘이 되지만 없었던 사람들은 애가 타거든. 근데 악삼재가 아니고 나가는 삼재들은 꼭 정체 오셔서 젊은 분들 29 또 아까 운이 좋다고 하지만 방관하지 말고요. 40대 41 이런 분들 있잖아요. 53세 꼭 초에 오셔서 우리가 삼재풀이 그리고 부적을 싱싱하게 주머니에 넣고 사십시오. 여기까지는 제가 또 일러드린 거니까 모든 닭띠분들 새해 복 연달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나 물 좀 마실게. 네. 갔습니다. 그 색깔이. 그쵸? 깔맞춤 이런 게 요새 찐이죠. 그렇죠. 초록색으로다가. 그 야라 녹색 좋아하면 안 돼. 우리가 녹색 좋아하면 관절하잖아. 응? 그래. 근데 난 좀 좋아. 우리가 뭐 그런 거 다 이고 사는 거 아니겠어? 맞습니다.